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사건이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영생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고로 끝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복음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늘 복음이 전파가 되면, 복음이 증거가 되면 항상 반응은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딱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receive하는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반응은 reject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으로, 사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2절에 복음 메시지가 전파가 되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예. 복음이 들어온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아 끝났구나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아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작년과 같이 통독도 하고 뭐 말씀을 늘 묵상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늘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로 들은 이 회중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언의 말씀, good advice가 아니고요, good news,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전해지도록 늘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은 전해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질 수 있어요. 유익한 이야기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자체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의 반응은 받든지 거부하는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나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 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119편 10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아무리 받아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봐도 졸리기만 하고 봐도 이렇게 잠 안 올 때 펴는 책,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던 말씀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마다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랑 글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과 주님을 만나는 전인격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4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끝났어요. 설교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모여서 더 아르켜달라는 거예요. 더 아르켜달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 마치고 이런 만남을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네, 이 말씀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까 그 말씀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씀의 교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선포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말씀 공동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이들이 무슨 대화를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나눴겠습니까? BCD 안디옥오니까 참 도시가 멋있던데 여기 우리 어차피 말씀 전했고 저 관광지 좋은데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니면 끝나고 우리 좋은데 식당 어디 안내해주세요. 뭐 그런 대화 했겠어요? 무슨 대화 했겠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질문했던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왔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매일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같은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일이 있을 때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1번부터 100번까지 해야 될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됩니다. 성경 5장씩 읽으세요. 이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꼭 나오세요. 이 리스트를 쭉 보면은요, 전부 해야 될 것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는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모든 대화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말씀 읽고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니까요. 전도하는 것 하고 싶다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일주일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전하니까 오세요. 뭐 전도지 나눠줬을까요? 뭐 전단지 나눠줬을까요? 무슨 광고 효과 내려고 무슨 뭐 대자보 붙이고 했을까요? 그거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기 일하는 곳에 뭘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너 꼭 만나야 돼. 너 내가 들은 이야기 꼭 들어야 돼. 복음을 꼭 들어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이거 온 시민들이 다 모일 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초청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니까 올해 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온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엽시다.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또 무슨 아이디어를 내요? 장로님은 5명, 안수 집사님은 3명, 뭐 권사님도 3명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꼭 하고 제가 뭐 합니까? 우리 리더들한테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뭐 전화 연락을 하고 있는지 뭐 선물을 보내고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막 쪼아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으려고 뭐 신경 쓰지 않겠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통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은 이 해야 될 모든 투두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거예요. 봉사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receive,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reject,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또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반응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하죠. 그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난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한테 줄 유산 먼저 땡겨서 주세요. 그리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막 쓰고 쓰고 먹고 마시고 뭐 재밌게 파티하고 놀고 이렇게 탕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엔 돈 다 떨어지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열매 먹다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 예?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의 전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사실 제목을 바꿔야 돼요.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큰 아들도 엄밀하게 말해서 잃어버린 아들이거든요. 왜 잃어버렸느냐? 큰 아들은요, 복음을 이렇게 거부했어요. 어떻게 거부했냐면은 종교적인 생활을 잘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는 온전하게 순종한 거예요. 어떤 면에 순종한 척한 거죠. 순종한 척한지 어떻게 아느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돌아온 동생을 만났을 때 이 큰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을 위해서 막 살진 송아지 잡고 옷도 바꿔주고 막 파티를 열어주고 이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얘가 한 게 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 찍소리하지 않고 시키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를 위해서 언제 살진 송아지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언제 파티 열어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베풀려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이 큰아들은요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적인 모습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잘 지켰을까요? 벌 안 받으려고. 왜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자기 인생 잘 살려고. 왜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잘해서 점수 따가지고 큰 거 얻을 수 있는 자격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하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탕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큰아들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고 알고는 알고는 있는데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느냐 이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종교적인 길을 가느냐 그리고 결국 나타나는 율법주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를 집중하면서 봐야 될 과제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둘 다 잘 지켜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십일조 생활 잘하고요. 봉사 잘해요. 그런데요. 속의 마음이 한쪽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요. 여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시기, 분노,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하긴 하는데 늘 비교해요. 저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인정을 많이 받나? 나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나? 저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거를 보면서 나보다 짬밥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지금 나서려고 하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아우 참 희한해요.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냐면 나는 하잖아. 난 이것도 지키잖아. 투두 리스트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게 탕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나 순종의 길을 가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랑 같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한없는 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랑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모든 권면, 이제부터 매주 안식일날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런 투두리스트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만큼 자주 이야기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은혜 가운데 없이 투두리스트만 끄집어내고 복음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뭐 장자리 하나 맡으면 아주 삶이 피폐해져요. 힘들어. 목사님 전화 오는 거 싫어. 왜냐하면 전화 오면은 투두 이야기할 거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려면요, 우리 리더십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복음 가운데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다가 짜증내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고. 은혜 안에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룹의 대표격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회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리더급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회당을 BCD 안디옥에서 개척하고 이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썼는데 이제 지난주에 갓 들어온 바나바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 한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그 내용 보니까 다 틀려먹었더만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를 쫓아와야지. 우리를 인정해줘야지. 우리가 더 자격이 있지.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얼마나 불쌍해요. 열심히 하고 속은 쓰라리고 겉은 기쁜 척 해야 되고 속은 분노하고 있고 참 신앙생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탕자 보면 더 화가 나. 나도 그렇게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냐고. 에? 탕자 넌 참 좋겠다. 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안 지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아버지는 그 영혼을 품고 세워주고 파티해주고 이거 뭐야? 진짜 못해먹겠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 길로 가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투두리스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난 저번에 이거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리더들이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 밖에 있군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시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눌 만한 분위기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렇게 찾아갈 자존심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불행하죠.
교회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거를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다르게 표현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말고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으니까 예루살렘 리더십들이 바나바 저기 한번 확인해보고 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바나바가 딱 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재밌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1번, 2번, 3번, 4번 보고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 프로그램 봉사 부서 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하고 단짝이 되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실 거야. 주님께서 능력도 주실 거야. 주님께서 사람들도 모아주실 거야.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복음의 온전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교회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반응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열심으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열받고 뭐 이런 거는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자기는 그냥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하지 못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둘째 아들이 동생이 찾아왔을 때는 기쁨이 아니고 분노, 시기 이거 가득가득하고 이게 복음 아래 있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재밌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재밌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거짓들에 대해서는 NO!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없이 투두 리스트만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몇 가지, 다섯 개, 열 개, 스무 가지가 자꾸 늘어나는 리스트를 바라보면 하기는 하는데 기쁨도 없고 힘 쭉 빠지고 예, 가면 써야 되고 척해야 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들이 그것을 끄집어내고 우리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리더십이 없다면 우리 그냥 계속 피폐한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 그죠?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했으면 좋겠고. 어? 하여튼 그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야.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복음은 결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감사, 아멘, 더욱더 성장하면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에서는 두 반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고난이 항상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리젝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항상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리젝트의 반응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탕자들하고 많이 관계를 맺어서 힘드는 것보다 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과 사랑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악물고 싫지만 도와줘야지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악물고 나는 싫은데 그냥 한번 용납해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소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이 땅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참여함을 받은 나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잠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사람은 못 받아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이거 메시아를 위한 말씀인데 주님을 위한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종에 대한 노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 메시지, 바로 주님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메시지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그리스도 같은 성품으로 닮아가고 또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계속 핍박이 있죠. 이 유대인들,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자,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둘씩 둘씩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는 당신과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 포함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자니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하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친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의 빛이었어요. 근데 어제 바뀌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거절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혹 종교의 길, 큰아들이 보여줬던 그 길을 혹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버지에 집중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늘로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제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